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5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주간 편성표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김수경이 진행하는 영혼의 찬송 시간입니다. 찬송가 원문 해설 그리고 작시 작곡가 소개를 통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시 낭독 이어집니다. 찬송가 136장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다른 연가처럼 이 흑인 연가도 작시 작곡가가 모두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흑인 연가의 특색은 가엾은 처지에서 사랑이신 그리스도께 호소하는 내용이요, 애원하는 시입니다. 옛날 미국의 흑인 노예 시대에 흑인들은 동물과 조금도 다름없이 취급되었고 시장에서 상품처럼 매매되기도 했습니다. 이 노예들은 족보가 없고 그들의 생존권은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흑인 노예를 죽여도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흑인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단지 피부 색깔이 검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실패 작품처럼 취급됐습니다. 이 찬송에는 흑인들의 서름이 담긴 슬픈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즉 오랜 옛날 아프리카에 야곱이라는 흑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아내 라카멜과의 사이에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달리 큰 체구에 매우 건강한 사나이였고 정글 사냥으로 집안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서 온 노예 상인들에게 잡혀가 강제로 미국 남부 모카 농장 주인에게 고가로 팔리게 됐습니다. 야곱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짐승처럼 혹사당했고 물건이나 기계처럼 취급당했습니다. 그는 몹시 고독했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무척 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다른 노예들이 이스라엘의 자녀에 대하여 노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온 노예들로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야곱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해 주었고 예수께서 죄인뿐만 아니라 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야기도 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 그들을 노예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고독과 슬픔 속에 있는 야곱에게 더 이상 더 깊은 복음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예수를 믿고 곧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부터 모카밭에서 일하다 아내와 어린 것들이 생각나 슬퍼질 땐 이 연가를 부르며 자신을 달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른 노예들도 같이 부르며 그리스도의 영을 통한 위안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이 노래는 계속 퍼져 얼마 후 교회에서 불려지게 됐습니다. 서름당하는 그들은 너무나 비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있었기에 웬만한 일로는 놀라지 않았으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사실과 주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였을 때 해는 빛을 잃었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인간들처럼 무덤 속에 장례 지내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는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떨린다는 것입니다. 흑인들이 간절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찬송곡은 전통적인 흑인 연가곡으로 작곡자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흑인 연가도 쉬운 말로 부르게 되어 있고 같은 말이 여러 번 되풀이되어 있습니다. 후렴 시작 부분에
오예 멜리즈마가 참으로 아름답게 되어 있으며 싱커페이션이 자주 구사되고 있으나 여기에는 활용되지 않은 것이 특이합니다. 이 찬송가의 특징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실이 전율을 일으킵니다.
찬송가 137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미국의 주일학교 사학가 줄리아 헬리엣 존스턴이 작시한 찬송가로 세상의 죄가 아무리 많고 크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보다 더 크시다고 하는 내용으로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의 영감의 소산입니다. 원문의 스레이서 1절은 죄와 은혜는 서로 대항하는 두 큰 세력이다.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것이 공존하여 싸운다. 아무리 지은 죄가 크고 많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크고 많으니 안심하고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하는 주의 놀라운 은혜, 우리의 모든 죄보다 더 큰 은혜로다. 갈보리 언덕에서 넘쳐 흘렀네. 거긴 어린 양의 보혈을 흘린 곳이라. 후렴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구원코자 주께서 스스로 성육신하셔서 종의 몸이 되셨고 우리의 몸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그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크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다. 용서와 정결의 크신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다. 우리의 모든 죄보다 더 큰 은혜로다. 2절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요 우리의 죄짐을 벗어버릴 그늘 미치며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는 사다리요 죄와 죽음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가 피할 피난처다. 즉 죄와 절망은 싸늘한 파도처럼 끝없이 영혼을 삼키려고 위협한다. 더 큰 은혜, 진정 헤아릴 수 없이 더 큰 은혜가 힘센 피난처 십자가를 가리킨다. 3절 이사야 1장 18절에 약속의 말씀을 제시하며 숨길 수 없는 죄의 얼룩을 씻기움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다. 즉 숨길 수 없는 죄의 얼룩이 검은데 무엇이 그 얼룩 씻어버릴까. 보라 주홍빛의 흐름을 그대 이제 눈보다 희게 되리라. 4절 놀랍고 무한하신 주님의 은혜 받으라는 복음 성가적인 권면이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은 퇴색하지 않았고 그 안에 담겨진 은혜의 효과도 죽지 않았다. 언제나 누구에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영약이다. 즉 비길 데 없이 놀라운 은혜 믿는 자 모두에게 값없이 주셨네. 주의 얼굴 뵙기 사모하는 자들아 이 순간 주의 은혜 받지 않으려나? 작시자 존스턴은 1819년 1월 21일 오하이오주 세이라인빌에서 태어나 1919년 3월 6일 일리노이주에서 세상을 마쳤습니다. 평생 주일학교 일에만 헌신했으며 약 500편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이 찬송곡은 다니엘 브링크 타우너 박사가 1910년에 작곡했습니다. 작곡자 타우너 박사가 오랫동안 무디 성경학교의 음악부장으로 있었으므로 학교명을 따서 공명으로 했습니다. 이 곡과 결합된 찬송이 1911년 찬송가에 처음 실었습니다. 이 찬송가의 특징은 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크시니 가지고 와서 해결을 받으라는 권면입니다.
명시 낭독 나무야 내가 더 하늘에 가까운 줄 안다. 내가 더 땅속 깊이 뿌리 내린 줄도 안다. 나무야, 내가 더 오랜 세월 비바람을 견디어 온 줄도 나는 안다. 내게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분명한 언어와 새순 돋고 입지는 지혜가 있는 줄도 안다. 그러나 어쩌랴, 내 밑에 서 있을 뿐인 나는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천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천식은 하나의 난치성 질병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천식에 시달리고 숨쉬기가 힘들고 그 약약을 복용하면서도 숨쉬기가 힘들어서 인헤일러도 사용하게 되고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잘 낫지가 않는 그런 힘든 병입니다. 그런데 본원에서는 천식에 대해서 한약과 침으로 빠르게 증상의 개선을 시키는데요.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박사. So after you've been treated less than one month by the acupuncture, what happened? So could you tell me about the Vietnam language? 每 lần tôi bị lên cơn, tới đây thì bác sĩ 월남분이래서 월남만으로 해서 이 8개월 동안 천식으로 너무너무 고생했거든요. 근데 본원에 와서 한약과 침수를 통해서 그런 악성 천식이 거의 개선된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들으시면 오랜 두통으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한번 이분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Hello. Hello. How was the headache? You had almost 10 years of headache. I have a terrible headache every day. And I came to Dr. Kim only last week. It's so much better now. I'm very thankful. So how long you had a headache? 10 years. 10 years. So only one week's headache's gone, huh? Yeah. 10년 동안 두통이 아파서 그 약을 복용했지만은 두통이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본원에 와서 한약과 침수를 한 일주일 정도 치료한 결과 모든 그 두통이 사라져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듯 본원에서는 근본적으로 힘든 질병에 대해서 진맥을 통해서 본원에서는 어디 아프단 소리를 절대 미리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맥을 통해서 그 아픈 증상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침술과 한약을 통해서 빠르게 증상이 개선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들으실 분은 불면으로 힘들었던 분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I have been here for 10 days. Mm-hmm. And doctor gave me two times acupuncture and package of medicine. And I took the medicine twice a day. I feel really good. I sleep very well at night. My blood pressure go down. My diabetes level go down. From 165 now is 130.
And it's only been 10 days. And I'm very happy with the doctor. 불면으로 오랜 기간 동안 잠을 못 잤죠. 또 당뇨로 너무나 고생했죠. 또 혈압으로 너무나 고생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10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고요. 잠을 잘 잘 수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원인 모르게 시달리고 아파하시는 분은 본원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되찾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약이 왜 좋냐 하고 물어보는데요. 한약은 자연이 주신 그런 생약이죠. 거기에는 유전자가 있죠. 정말 그 유전자라는 거는 우리 생명체에만 있습니다. 케미칼에는 유전자가 없죠. 그래서 유전자가 살아있는 거는 그 혹한 어떤 상황에서도 추운 데서 그 더운 데서 그 식물이 살아나가면서 거기서 이겨낸 그런 화학, 자연이 만든 화학 구조물과 그 유전자가 복합된 정말 귀중한 선물인데요. 그런 한약과 생약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건강한 삶을 찾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636-1412번으로 전화하시면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 지역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714 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가나 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우리 동포의 자녀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장애인 선교센터에서는 영역 간에 치유와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치유센터 모임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 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10차 멕시코 사랑의 담요 보내기 있습니다. 멕시코 교도소의 재소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75-7575, 213지역 675-75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2014년 미주 한인 교회 연감이 발행됩니다. 한인 이민 역사의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로 탄생하는 초석이 되어 후세에 전해지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연감은 헤럴드 스마트폰 앱 개발의 초기 정보로 사용될 것입니다. 신청 접수는 문의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 연감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과이어 주최로 오긴걸 교수 초청 음악 세미나 있습니다. 일시 1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7시 30분에서 9시까지입니다. 참가비는 50불이며 장소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수입 넘버 520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83-0777, 213지역 38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복음주의 장로회 총회에서 2014년 목사고시 있습니다. 일시 4월 21일 월요일 10시입니다.
장소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수인 넘버 103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515-5731, 818 지역 515-573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나는 줄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남에게 웃음을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남을 안아줄 수도 있고요. 우리의 손길과 도움을 애타게 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우정과 격려가 꼭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지 독불장군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너무나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오늘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연 P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오늘도 축복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